아니야. 보기 싫으면 보지 마.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고 그러는 거 하지 마. 알았지? 즐거운 아침이에요? 예, 즐거운 아침이에요. 저기, 팀장님. 저기, 어젯밤에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다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까지 먹어본 만두랑 차별화하기 위해서 우선 만두피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때요? 만두피요? 네, 지금까지 먹어본 냉동만두피들이 대체로 두꺼워서 맛이 좀 떨어졌거든요. 손만두와 냉동만두의 차이가 우선 만두피에서부터 나더라고요. 그건 그렇긴 한데 너무 얇으면 터지기 쉽지 않나?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반죽을 더 많이 치댄다든가. 아예 만두피를 다른 재료로 해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면 만두피를 쌀가루나 녹차가루를 이용해서 웰빙 만두로 만들어 본다든가. 와,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럼 내가 이따 연구소에 들려볼게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같이 보다 보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녹차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닐까 싶어요. 녹차가루 양을 줄이는 대신 녹차 잎으로 우려낸 물로 반죽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밥 먹고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죠. 아 참, 저번에 얘기했던 만두 맛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좀 진행됐나요? 아무래도 맛은 만두 속에 들어간 재료가 관건 아니겠어요? 좋은 재료와 함께 그동안 시판되지 않은 조금 특별한 만두를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만두 속에 들어갈 재료는 우리 마케팅팀에서도 열심히 고심 중에 있어요. 문제는 시간인데 정해진 기한 내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관건이죠. 나오겠죠 뭐. 김영석 연구원님 말씀대로 꼴통도 셋이 모였는데 일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다들 배 안 고파요? 우선 밥이나 먹고 방법을 찾아보죠. 어쩌죠? 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 끝나고 이따 다시 회의하죠. 우리 그냥 사내 식당으로 갈까요? 좋죠.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그래요? 미국에서 여자친구 있었어요? 여자들은 많았는데. 야. 정말요? 아 그래. 오려. 자, 이렇게 놓고 다닐 거야? 진짜 바보 아니야? 그거 봐. 뭐야? 정말 그랬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거짓말 하지 마요. 자리 비었는데 합석해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현백호 씨, 소개 좀 부탁하죠. 아, 예. 이쪽은 연구원 서우진 씨고요. 여기 이분은 기획본부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나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진입니다. 예, 나 때문에 두 분 얘기하시는데 방해가 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참, 백호 씨, 우리 오늘 지영이랑 송년회 겸 맥주 한잔 하면 어때요? 아, 그럴까요? 아, 그럼 백호 씨가 전화할래요? 어때요? 그러죠 뭐. 아빠, 점심 어떻게 하실래요? 울수 씨랑 먼저 드시고 오실래요? 글쎄, 지영이 너 배 안 고파? 배고프면 너 먼저 먹고 오고. 어? 치워하시오. 아이고. 점심 아직 안 드셨지요? 아니, 매번 이렇게 점심 챙겨오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저 어제 점심값하고 이거하고 얼마야? 어? 어메. 오라버니 시방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다니 밥값 내려고 그러지? 어메, 참말로 너무하시네요. 아니, 우리 사이에 이? 돈 내고 밥 먹을 사이여요? 아니, 너야말로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내가 부담스럽잖아. 네, 환장하군네. 오라버니 이러시면 지가 서운하네요. 얼마 전에 시장대에서 성님 만나가지고 지가 얼마나 눈물 나도록 좋아했는데 오라버니가 이러시면 지가 참말로 섭하네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돈은 관두고요. 이따가 그릇이나 찾으러 올게요. 정말 저 아주머니 원장님한테 관심 있다니까요. 백호 오빠, 송년회? 우진 선배도 같이? 글쎄, 그냥 두 사람이 하지 그래. 난 좀 그런데. 아휴, 알았네요. 그렇다고 뭘 얼굴까지 안 본다 그래. 알았어, 이따 봐. 그리로 갈게. 하여튼 백호 오빠, 억지 부리면 못 말린다니까. 아니, 백호랑 우진이랑 같이 송년회를 하다니? 무슨 소리야? 아 참, 아빠한테 말씀 안 드렸구나. 아, 저번에 아빠 서로 심부름 간 날 우연히 두 사람 만나게 됐는데 두 사람 서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 오늘 취소했던 회식 오늘 저녁으로 하죠. 이거는 이 할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 한 번도 안 오고. 여보세요? 할미다. 아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